예, 반갑습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의 고재하입니다. 일단 저는 주로 이제 약간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탄소를 저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원천적인 부분에 접근한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에너지를 더 효율화하는 형태의 그런 형태의 연구를 많이 진행했던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특히 이번에 포럼에 마이크로 그리드하고 이 농업적하고의 연계되는 부분에 대한 미션을 줬을 때 저도 많이 고민을 한번 했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농업 쪽에서도 이렇게 같이 기회가 되는 부분은 저희 쪽 관점에서 한번 하는 형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뭐 이번 정부의 3020 정책에 대한 기조가 되겠는데요. 일단 그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측면인데. 특히 그중에서도 태양광하고 풍력을 가장 크게 늘리겠다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대두되는 문제가 기존의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이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서 최근에 또 새만금 프로젝트라는 부분을 도출하면서 약간의 대안 제시를 했던 대응이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보급량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으로 일반 민간 영역에서 계속 차근차근씩 올라오는 부분보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대용량급에 대한 발전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그 새만금 간정지를 가지고 안 쓰던 부지를 가지고 이런 신재생을 크게 설치해서 보급 확 늘리는 이런 형태의 프로젝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추진되고 있고 많이 발굴을 하려고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새만금도 여러 가지 계획 변경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처음 여기에는 이 간척지를 통해서 이 농업에 대한 그 부분을 진행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제가 보면서 어떤 뭐 느낌을 받았냐면 이런 그큰 공간이 필요한 부분에서의 우리 농업 쪽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오히려 우리 쪽이 좀더 농가 쪽이라든가 이런 농업 쪽이 뭐 주도를 할수 있는 그런 약간 트렌드가 좀 바뀔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뭐 감소하는 경직 면적이라든가 특히 이제 농촌의 생산 가능 인구도 조금씩 계속 줄어드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농가나 농업이 좀더 같이 병행해서 살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신재생 에너지를 사업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도움이 될수 있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여건상 현재 뭐 태양광 보급에서 거의 63%가 농촌에 설치돼 있으나 거의 보면 실제로 농업을 하시는 분보다는 외부의 투자를 통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하는 그런 형태가 조금 주를 이루고 있는 부분하고 이런 뭐 이렇게 계속 뭐 여건이 조금 안 좋아지는 부분들을 그런 걸 대비한 새로운 농가의 소득 사업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요구가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요구하고 싶은 거는 농업인이 좀 주체가 되는 이런 농가 태양광 등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농업에서 좀 요구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정부도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했던 그뭐 마이크로 그리드 쪽에서 크게 이제 네 가지 요소를 볼수 있는데요. 그 분산 전원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그다음에 EMS 에너지 관리 뭐 시스템 그다음에 IoT 부분으로 그게 네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같이 기술이 들어와서 융합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들이 마이크로그리드의 핵심이 될수 있는데요. 그런 각각의 요소들이 지금 현재 각각의 요소별로도 계속 기술 개발이나 뭐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분산 발전에서 저도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 분산 발전들이 많이 돼 있지만 가장 검증되고 부분에서는 태양광이 단연 그 부분을 선두를 두는 것 같고 앞으로도 태양광이 계속 계속 많이 될것 같다는 요소는 여러 가지의 그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또한 그 생산 단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급격하게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풍력보다도 제가 봤을 땐 태양광이 가장 좀 많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도 풍력이라든가 그다음에 CHP 뭐 바이오 폐기물 도수로 발전 이런 것들이 다 주변에 약간의 여건에 따라서 발전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특히 이제 풍력 같은 경우도 반환 자원이 제일 높아야 되고, 뭐 소수력 같은 경우도 소수력을 할수 있는 그런 물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가장 단순하게 볼수 있는 게 태양광이 딱 부지만 있으면 태양광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게 가장 쉬운 재생에너지 원이라고 볼수 있죠. 또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뭐 에너지 하베스팅 측면에서도 공장에서 나왔던 폐열이라든가 그런 부생 가스 같은 것도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분산 자원에서도 좀 요구되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새는 이제 태양광하고 농업하고 병행할 수 있는 용적용 태양광도 많이 가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작물을 생산하는 부분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에서 이격거리를 적당하게 띄우고 위 안에서 처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예전에 풍력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그 바람 자원이 좋은 데를 찾다 보니 주로 이제 그 이런 소나든가 말을 키우는 농장, 목장들이 주로 이렇게 썼던 공간이 가장 풍력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약간 높은 고지대에다 이 목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풍력도 항상 이런 데서 쓰다 보니 여기서는 같이 쓰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풍력 발전도 하지만 그 밑에 목장도 같이 운영하면서 하는 형태도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재생에너지도 기존에 뭐 이런 한 부분하고 같이 병행하는 같이 공존하는 부분이 뭐 계속 될것 같고 앞으로 쭉 발전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그 용적용 태양광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뭐 기존에 하나의 농작물을 생산할 때이 정도 공간이 필요했었고 또 이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이 정도 공간이 필요했을 때 이거를 하나의 면적으로만 했을 때 물론 작물도 좀 감소하고 태양광도 패널이 조금 간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감소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 면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크게 전기나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과 달리 하나의 면적만으로도 충분히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용적용 태양광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미국의 사례라든가 일본의 사례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서도 약간의 농작물을 생산하고 또 거기에 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고려한 형태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나의 추적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들까지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용적용 태양광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부분에 식물의 광합성을 포괄하는 태양광은 오히려 이제 더 이상의 그 작물 생산하는 데 부분에서 광합성이 넘어가면 별로 사용이 없는 필요가 없는 그 태양의 양이 되겠는데요. 차라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작물에도 쓰고 그렇게 광합성이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이라도 태양광을 설치해서 같이 병행해서 생산하는 이런 부분들이 뭐 어스 저널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도 나오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유럽이라든가 일본, 미국 다들 마찬가지로 작물에 맞는 부분에서는 가장 거려야 될 부분이 이격 거리에 대한 연구가 되겠죠. 그런 부분하고 농작물의 그 크기, 그로스하는 부분의 크기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한 이런 기구물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계속 되는 추세는 기존에 이제 태양광이 가장 쉬운 재생에너지였는데 공간에 대한 부분에서 나오는 하도록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그뭐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또 나오는 부분들이 우리 나라에는 염전이 좀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증발식 형태로 하는 염전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증발하는 부분에 이 장판 같은 걸로 돼 있었고 이게 많이 안 좋았는데요. 이런 것도 대체하고 여기에 약간의 그러니까 수중에 들어가긴 하는데요. 약간 3mm 깊이 정도의 물이 좀 들어가는데 거기에 바닥면에는 이런 태양광 모듈로 해서 전체적으로 증발지 역할을 하는 이런 형태도 염전 태양광이라는 형태로 해서 부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기술 발전도 기존의 공간에서 활용하지 못했던 공간을 활용하고 충분히 하는 형태가 되겠죠. 예전에 그 폐염전에다가 태양광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이런 걸다 무시하고 그냥 그 위에다 태양광만 설치했던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염전도 염전대로 그대로 활용을 하고 반대로 태양도 하는 그러니까 태양광 재생에너지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기존에 하던 업이라든가 기존에 하고 있던 고유의 기능들을 유지를 하면서 이 가는 부분들이 하나의 바뀌고 있는 뭔가 재생에너지원 쪽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가 마이크로그리드에서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뭐 재생에너지는 아시다시피 이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서로 해설해 주기 부분에서 에너지 저장 자체가 그런 부분을 약간 버퍼 역할을 해주는 형태로 필요한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저장 자체들은 뭐 우리가 쉽게 봤던 그 리튬 계열, 그러니까 배터리 계열의 그런 ESS 장치가 있고, 또한 이 IEEE에서도 정의하는 부분이 꼭그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기계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추결, 열에 대한 부분까지도 에너지 저장 장치 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열 같은 경우는 농업 쪽에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활용하는 형태가 들어가면 약간의 농업하고 같이 병행하는 부분에서 기술적인 가치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특히 이제 이런 ESS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크로그리드에서도 기존에 발전을 해서 그대로 계통에 보내는 형태면 그대로 그냥 뭐 발전되는 대로 보내면 되는데, 이 에너지 저장 차를 가지고 이 시점을 가지고 고려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제어존 요소도 많이 들어가고, 이걸 언제 보내고 어느 시점에 저장하고 방전하고 이런 것들이 이 ESS에 대한 가치가 나오면서 나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2차 전지는 쉽게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배터리, 이제 파우치 타입 하나 이런 큰 컨테이너 형태로 들어가는 ESS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 약간의 이제 추교조에 해당되는 태양광이 아니라 태양열로 열을 생산해서 열을 하나의 추교조에다 담아서 필요할 때 다시 열을 활용해서 뭐 온수를 난방하거나, 요거 같은 경우는 해수 담수화에 썼던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추교조라든가 개관 충렬, 말 그대로 그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열 사용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대형 저장을 두고 이 열을 직접 여기다 담아두고 필요한 부분에서 써는 이런 형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도 꼭 전기뿐만 아니라 열까지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한 형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그 열을 쓰는 부분이라든가 전기 쓰는 부분에서 고려를 하게 되면 좋은 요건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계적인 뭐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는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는 부분이겠죠. 뭐 인연전이 남았을 때 물을 위로 올려 보냈고, 그 필요할 때 위치 에너지 낙찰을 통해서 다시 전기를 생산하는 뭐 대표적인 양수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것도 하나의 약간 바다라든가 이런 걸 통하면 바닷물을 가지고 올리고 그 부분에 탱크 하나만 놓고 다시 바닷물을 내려보내서 바다에 보내는 이런 형태로 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기계적인 전자 장치에 해당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서의 다 요구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EMS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ESS라든가 분산 발전 자원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생산된 거를 저장도 하지만 수요처에 맞게 보내고, 수요처가 전기가 얼마나 사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런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역할이 중요해지는데요. 특히 이제 뭐 분산 자원의 발전량도 예측을 해야 되고, 충반전 결정도 해야 되고, 부하 사용량도 예측하고, 공장의 인연 전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가금도 계산하는 이런 역할이 요구되는 게 EMS가 되는데, 이런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이런 EMS 시스템이 꼭 들어가줘야지만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또 연결을 하게 된다면 우리 농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스마트팜 부분도 거기에 관련된 기술하고 EMS하고의 큰 차이점은 오히려 관점만 다를 뿐이지 기술적인 시스템적인 레벨에서는 거의 다 유사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스마트팜도 센서를 통해서 센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에 맞는 자기만의 농작물을 더 성장을 잘 이루기 위한 내부적인 알고리즘에서의 제어를 들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EMS도 이 전기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전력을 가지고 언제 생산하고 언제 소비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마이크로웨이드 EMS라는 기술 때문이라도 향후 농가에서 이렇게 보급이 된다 하면 농가에서 하고 싶어하는 스마트팜까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기존 하나의 여러 가지 시스템 레벨에서는 다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같이 집어넣으면 가능하다는 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IoT 진화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마이크로웨이드도 이런 IoT에 대한 센서 부분들이 더 발전해서 발전량 예측에 대한 오차를 더 줄이거나 수요 예측하는 부분에서도 더 줄이는 부분에서의 이런 IoT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더 다양하게 되게 되면 약간 무인에 해당되는 운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가능한데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촌의 스마트팜이라든가 이쪽에서도 이런 계속 지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는 농촌에서 지금 4차 산업에 대한 혁명 때문에도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기술적인 추세와
저희 마이크로디오 했던 이런 부분도 같이 공존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요소와 접점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제가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전라남도 그 산하 기관에 있다 보니까요, 그 저희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던 그런 형태에 대한 마이크로디오하고 분산 자원에 대한 현황들을 좀 뭐 제시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남에서 보면 전국의 태양광이 약 4.5기가 정도가 구축되어 있다면, 태양광만 봤을 때 전남에서 이거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수준이 전남에 구축되어 있고, 거기에 전북까지를 합치게 되면 거의 절반 정도가 전남하고 전북에 태양광이 구축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이쪽 전남하고 전북 이쪽 지역에 일사량이 높은 그런 이유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가장 재생에너지 많이 설치되어 있고, 또 이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여러 가지 마이크로그리드 사업도 많이 유지를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그리드에서는 뭐 이제 먼저 섬에 출발했던 사업들이 이런 에너지 자립섬이라고 불렸던 섬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그 소비자한테 전기를 보내고 하는 형태로 추진했던 부분이 에너지 자립섬의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런 데에서도 한전이 구축해서 아까 말했던 EMS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넣어서 추진했던 가사도, 저희 녹색에너지원군이 했던 산마더 상태도,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자립성 부분이 하나의 이 마이크로 시스템에서의 이제 기술적인 추세에서 올라왔고, 이런 부분이 좀 그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육지로 넘어오는 형태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로 넘어오는 부분에서는 기존에 이제 기존 독립 엔진의 솔루션의 뭐 안정성이 좀 제일 필요한 부분이었다면, 지금 육지로 넘어오는 부분에서는 그런 안정성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더불어 견적성이라든가 수익 창출, 이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서비스라든가 이런 솔루션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요구되는 게 하나의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하고 있던 뭐 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스마트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의 마이크로그리드는 그런 목적에 맞는 형태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이 현재는 여러 가지 유의미한 그런 그 의미를 도출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남은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그리드도 많이 했지만, 기존에 이런 풍력 테스트라든가 연전 태양하고 있는 부분들, 연동 태양광 이런 다양한 실증 사업을 많이 했던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고, 아까 말했던 분산 자원도 상당히 많이 구축되어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연결하고 커넥티비티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추구되고 있는 그런 요소의 다음 단계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그리드 자체가 예전에는 직접 자기 생산해서 그다음에 자기 소비하는 이런 형태를 요구를 했다면, 이제 그때만의 자기만의 영역에서의 역할을 했다면, 지금의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마이크로그리드는 기존의 자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기존의 유틸리티 사업자, 즉 우리나라 같은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력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내가 한전의 전력이 조금 뭐 유틸리티 사업자의 전력이 조금 남거나 이런 부분이 됐을 때 반대로 전력을 좀 보존해주는, 저장해주는 이런 수요 반응에 대한 역할도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정전했을 때는 그런 다른 데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발전하는 기능, 또한 이제 개통에 대한 신뢰도도 주파수 흔들리거나 이런 부분도 마이크로그리드 자체가 그런 부분을 해줄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게 이제 이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이제 묶이는 커넥티비티에 대한 요소로 가면서 약간의 이런 하나의 요소들이 묶이고 묶이면 이 서로 간에 이 하나의 요소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약해졌을 경우 주변의 것들이 서로 붙어져서 이걸 보완해주는 이런 형태로 발전하는 부분들이 향후에 미래의 스마트 그리드라는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는 게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남에서는 이런 부분에 마이크로그리드도 많고, 특히 이제 분산 자원들을 같이 연결해서 이 서로 간의 커넥티비티를 해서 뭔가의 기존의 그냥 단순하게 돈만 버는 그런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아닌 뭔가 이 전력 개통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를 만드는 게 앞으로 나가는 다음 단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제가 했던 그 농공산단 마이크로그리드라고 해서 추진했던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재생에너지를 한 뭐 300 여기에 300km, 그다음에 각각 공장에도 한 300km를 가고, 그다음에 이런 EMS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장치를 다 시스템 구성해서 서로 간에 여기 내부에서 생산된 전기를 가지고 직접 자가 소비를 하고, 또한 자가 소비를 하면서도 남았던 전기는 다른 공장이 필요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 DC 배전망을 통해서 보내주는 이런 부분까지 했던 형태가 이 산업단지 마이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 망을 자체를 연결하고 커넥티비티 시켰더니 나중에는 여기서는 이렇게 여섯 개만 묶었지만 나중에 이 옆에 있는 이 라인을 진행하는 이 공장에서 피크 전력 절감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여기에 하나의 PCS 장치, 단말 장치만 연결하고 묶여주면 여기도 피크 전력 절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그런 마이크로 그리드와 이제 그런 스마트 그리드 형태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죠. 특히 이제 여기 그림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던 농산단도 보시면 바로 옆에는 다 논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부지 자체가 이제 여기로만 되어 있지만 이 논밭에 대한 부분까지를 하나의 재생에너지를 뭔가 역할을 하는 형태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전기를 생산해서 직접 여기 공장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해주고 필요하면 반대로 받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게 하나의 그 농촌하고 그 급변에 있는 도시든 아니면 산업단지든 이런 에너지 다소비처가 있던 이런 부분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했던 제가 수행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실적으로 설비 용량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이제 ESS를 뭐 설치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이 다중 MG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의 전력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에너지 프로슘을 할수 있다는 이런 형태의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을 했고 그렇게 나갔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수친했던 뭐 이런 그런 하나의 설비들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DC 배전망 같은 부분도 직접 지중화 설비로 해서 깔아서 서로 이 프로슘을 할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던 거고, 저는 여기 범위를 이렇게만 뒀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변에 농가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연결하게 되면 더 확장된 그런 커넥티비티가 확장된 그런 형태가 될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뭐 당연히 그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기 위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여기 안에 프로토콜을 어떻게 한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 안에서 내부적인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서 전기를 어느 시점에 보내고 어느 시점에 받고 어느 시점에 저기에 전기를 얼마만큼 줄 건지 이런 결정하는 데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냥 그런 부분의 화면을 어떤 식으로 대시보드 화면을 띄울 거고 모니터링 할 건지에 대한 요소를 하는 부분에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그 마이크로 자체가 전기를 생산해서 약간 배전 개념으로 본다면 아까 스마트팜하고 연계되는 부분처럼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 내부에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요소 기술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농가로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농가 안에서 농작물을 최적으로 생산하고 하는 부분에 요소가 들어간 것처럼 같이 연계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공장에서도 안에 에너지 절감하는 방안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력 시장 자체가 이제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능동적이 되고 개인 간의 거래라든가 뭐 개방이 된다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시장이 많이 생길 부분이죠. 특히 그래서 이제 이런 EMS라든가 이런 역할이 단순하게 내부에 전기 생산 전기를 모니터링해서 계측만 한다는 예측하고 제어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런 시장이라든가 이런 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는 부분이 앞으로 요구되는 EMS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만이 뭐 다양한 요소들의 그룹들이 모였을 때 전력을 스스로 생산하고 뭔가 나도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 게 하나 이제 앞으로의 그런 전력 트렌드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화면들을 구성하고 이렇게 처리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거기 화면에 뭐 화면들 그리고 이제 그 미래형 제가 마이크로그리드라고 좀 했지만 이것도 그 기존에 제가 이제 했던 농수 농구산단이 이쪽의 지역인데요. 이 나주 혁신도시가 있고 여기에 이제 보면 새롭게 만든 혁신산단인데요.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던 커넥티비티로서의 할그 다음 단계로 하는 프로젝트로 이걸 놔두고 기존 여기도 새롭게 하나의 마이크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뭐 백투백 컴퓨터를 통해서 약간 스위치를 하는 형태로 해서 혼자 개별적으로 놀고 있지만 필요하면 연결을 해서 약간 전력을 공급했거나 받았거나 하는 형태를 해보는 형태가 이런 커넥티비티에 대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주변에 있던 농가, 특히 전남에는 아직 그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말했던 용역용 태양광이든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주체가 올라온다면 여기서의 하나의 발전원의 역할을 하고 발전을 통해서 여기에 이 전력 패턴이 다르죠. 여기 낮에는 그 수확물만 하고 뭐 농사하시는 분들 전기를 쓰는 거는 다르죠. 여기는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전기를 많이 쓰는데 이 농가 태양광에서 생산했던 전력은 이쪽에 공급하고 또 반대로 여기서 저장하고 또 남았던 부분에 대한 거는 밤에 퇴근하거나 뭐 주거로 가는 부분에 있다면 거기에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까지 할 수 하는 부분들이 서로 간의 커넥티비티 되면서의 나아가는 발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내용인데요. 뭐 독일의 프라운호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농가가 주체가 되는 이런 마이크로그리드를 한다면 직접적인 농가의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거기에 전기를 쓰면서도 남은 부분은 저장을 하고 그러한 전기를 전력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마을이라든가 이런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데 공급을 하거나 또한 이거의 공급 이외에도 개통에 대한 부분을 보내서 오히려 하나의 개통의 연기에서 전력을 판매하는 이런 부분까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마이크로도 그러지만 주체가 서로 간에 꼭 누가 끈 주체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즉 여기가 주도를 하게 되면 여기가 주체가 되는 거고 여기가 주도를 하게 되면 여기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뭐 우리 쪽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재생에너지에서도 태양광은 부지가 항상 필요한데 부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농업 쪽에서의 그런 병행하는 역할을 같이 하게 되면 많은 시너지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이 마이크로그리드라든가 이런 농업 쪽에 대해서 재생에너지가 같이 연계한다면 이런 방향이 좀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간의 커넥티비티 되고 연계되면 앞에서 말씀했던 스마트 그리드의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뭐 이제 한전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가지고 더 확장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추진하는 오픈 마이크로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여기서는 제가 했던 그런 농공센터 이런 부분에서도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100% 다 이렇게 수요하고 있는 전력을 커버해주는 부분은 안 됐는데 앞으로의 이제 그런 마이크로그리드나 이런 부분들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연료전지나 수소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겸비해서 이거 자체로만 전력을 다 생산하고 아예 필요한 곳에 전력을 다 주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유틸리티의 의존도를 많이 낮추는 이런 부분이 이제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고 또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게 전력만 뽑아가는 부분이 아니라 같이 공존해서 유틸리티에 대한 보완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한전도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한전에서도 농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약간 현실적인 그런 내용으로 좀 나왔던 부분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 부분에서 봤을 때 농촌은 이제 농업용 전기라 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전력을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틸리티 사업자 입장에서 막 봤을 때 상당히 높은 단가의 전기를 생산해놓고 그러니까 만들어놓고 농촌에다가는 이제 농업용 전기로 이제 너무 낮게 주니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물론 그렇게 가는 게 부분이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차라리 그러면 신재생에너지원이 원래 지금 단가가 더 높지만 오히려 농업용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는 부분에서는 유틸리티 사업자에서는 충분히 신재생에너지를 더 보급을 해서 여기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농업용 전기라든가 이런 공급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경쟁성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조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부분은 근데 다만 우리나라의 전력 요금 체계나 그다음에 정책적인 거라든가 이런 변수들이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고려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또 유의미한 사업들이 발굴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는데요. 일단 저희 전담에서도 보면 항상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농가에 같이 수익이 되고 농가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재생에너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게 특히 이제 뭐 전담에 태양광 많이 하시지만 오히려 농가 부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많이 못 갔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농가 부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그런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인식 개선을 통해서 농가 부분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